안녕하세요, 김가래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 별미 김콩삼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, 콩나물, 삼겹살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김치가 너무 조그맣다. 그거예요? 아이, 조그만 거 이거 저래 김콩삼 이렇게 삼겹살을 올려서 이렇게 이걸 말아야 되는데 니들이 쳐다보니까 안 된다. 아, 두고 씨. 김콩삼이니까 김치. 어이, 어이, 잠깐만. 어이, 너무 큰데? 어우. 저는 팥콩삼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파김치 넣고 고기 얹고 콩나물. 팥콩삼. 팥을 이렇게 딱 얹어. 어우, 팥 싱싱하네. 이렇게 딱 얹어서 향지 이렇게 똘똘 말아 먹는 거야, 이게 원래. 팥콩삼. 팥이 진짜 맛있다. 어, 잘 안 씹혀? 이번에는 깻잎, 삼겹살, 콩나물, 깨콩삼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뭐 다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너는 무슨 삶 먹을래? 파가 맛있어, 그치? 파가 진짜 맛있어. 삼겹살, 파. 파삼. 버섯을 좀 하나 먹어봐야 되는데. 파버쌈. 그거지. 버파삼. 그래서 콩까지 올리면 버파삼콩입니다. 이거는 쫙 집어넣어야 돼. 아니, 팥은 먹어. 김콩삼이 메인 메뉴인데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. 바꿔 팥콩삼으로. 그냥 파가 맛있다. 파가 훨씬 맛있어. 이거 찍으면 또 맛있어. 젊으니까 이거 찍어먹는구나. 그 파김치의 그 향 약하게 딸려놓으면 하는 거 오마이 깨끗하게 집어가. 꽃이 있어라 이게. 어이, 파가 진짜 맛있어. 파. 버섯이 또 깔끔하네. 마늘을 하나 얹어서, 아,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, 니네들 이렇게 먹어봐. 아빠는 입이 조금이라도 항상 이렇게 크게 먹어야 돼. 그래야 맛있는 거거든. 입이 꽉 차야지. 맛있어 보이네. 어저께 영상 찍는데 시작을 안 누르고 찍어갖고 날라갔어. 아, 김치, 삼겹살. 마늘. 김콩삼. In my mouth.
나한테. 와. 진짜 부끄러워. 그래. 창피하고. 조금 좀 그래. 이거 좀 당겨줄래? 아니 밑에 걸 당겨. 이 새끼야 위에 걸 당겨. 요 안 되잖아. 가위가 필요한데 이거. 집하여 소개했으니까. 어이 삼겹살 좋은 걸로 샀네. 맛있어? 응. 버섯으로. 어디에 부추. 아 부추하고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지. 야 이거 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말아 이렇게.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. 그래. 그럼 고기하고 파김치만 한번 말아서 먹어볼려. 이렇게. 그리고 그 맛이 어떤 게 나나. 요건 뭐 쉬운 거 먹게. 내가 인마이 마우스 말고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? 부끄럽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바꿔볼게. 그냥 먹게 싸서. 옛날에 그 보면 자동차 개그 알지? 자동차 개그 뭐야? 유치원 생겨도 되겠다. 아, 이렇게 김간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소중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고 하는 거지. 잘 먹지 못하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. 제일 못 먹는데.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걸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는 거야 이게. 막 사다 막 먹으려면 뭐. 김치 심은 거고 부추 심은 거고 마늘 심은 거고 삼겹살은 어디다가 심은 거야? 버섯봐? 그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거야. 아니 아무리 방송 무슨 버섯이 있어 우리 집에. 그 방송 중에 거짓말하면 안 돼. 뽕나무에 돼 있잖아. 동네 사람 다 아는데. 있어. 복숭아 나무 밑에 있어. 그러지. 참나무에다가 넣었어. 아 복숭아 나무는 내가 봤어. 복숭아 나무 밑에 있어. 복숭아 나무 그거 쭉 그 먹은 게 참나무야.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가 그 복숭아 나무 밑에서 그 도원결의를 한 거야. 복숭아 나무 맞나? 아 이거 틀리면 창피한데. 몰라. 셰셰니 자우 유비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밑에 도원결의? 셰셰. 아빠는 그것 때문에 몰라. 야 어떻게 편집하냐 이거. 이거 진짜. 몰랐다. 아 편집자입니다. 당연히 편집할 거지 그 방 그 한 거. 알지. 아 그래도 이게 먹방 찍으면서 점점 늘은 거야. 원래 라면도 한 개밖에 못 끓여 먹었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 내가. 그지. 방금 카톡 확인하셨죠?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. 유튜브 보다 보면. 뭔지 알지? 아 오늘 김공남이 잘 먹습니다. 아주 즐겁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도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잘 먹었습니다.